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의 두 번째 편입니다. 덕의 강좌들에 대해 제목이 그런데요. 이제 강좌라고 그러면 무슨 그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특정한 강의를 개설했다. 그래서 강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전에 의자, 체어, 영어로 체어라 그러죠? 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professional chairs. Of virtue 이렇게 됩니다. Professional chairs, 그러니까 이 교수직 뭐 이런 거죠. 독일어 원어로는 레르 슈틸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르 슈틸,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체어, 가르치는 자리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현자가 덕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자리, 현장, 뭐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덕의 강좌. 제가 이제 그이 덕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 덕이라는 게 도덕이라든지 도덕에 있어서 뛰어난 그 선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 덕이라고 불릴 수 있겠고요. 또 가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선악의 선, 그다음에 뭐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특정한 규범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전 문헌학자로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에 상당히 정통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철학보다는 이 문헌학 수준에서 많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덕의 그 어원에 해당하는 말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적어드리면 독일어의 덕, 투겐트라는 말은 영어의 버추죠. 히라버 아레테 이렇게 표기합니다만 이건 이제 그 장음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음 엡실론 에타 이제 아레테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라틴어에서는 비루투스라고 적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어원이 된 거죠. 이 덕이란 말은 그럼 원래는 무슨 뜻이었느냐? 이 서양 언어의 전통에서 그걸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탁월함 또는 뛰어남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함, 뛰어남 그러면 제가 지금 공유를 안 하고 막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에 다시 보시자면 독일어 이제 투겐트라는 말은 히라버의 아레테, 라틴어의 비루투스 여기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탁월함 또는 뛰어남 영어로 이제 직역하면
엑설런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엑설런스라는 번역은 영어로 흔히 머추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좀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탁월함 또는 뛰어남이란 말을 쓸 때는요, 이 덕이란 말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여기서는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잘 발휘한다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이 아레테, 비루투스 이런 말들이었다는 거죠. 가령 이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은 적당하게 이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책상이 이렇게 무슨 침대처럼 출렁출렁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적당히 그 평평해야 됩니다. 뭐 아주 평평, 이 미세하게 세밀하게 평평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용도 따라 또 조금씩 다르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평평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하다라고 했을 때이 책상은 엑설런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덕이 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책상이 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왜 이상하냐? 우리는 보통 이 덕이란 말을 사람에게 사람의 어떤 장점, 사람의 그냥 장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장점, 인간으로서의 장점, 이걸 보통 이제 가리킬 때그 사람이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물에 이 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근데 우리말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이란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선이란 말이 보통 두 가지로 그 뜻풀이가 되죠. 하나는 좋을 선, 그다음에 착할 선. 이두 가지가 이제 다그 선의 풀이 중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서양에선 좋다라는 의미가 더 먼저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 도덕적인 의미로 이제 착하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고대 그리스 히랍 역사에서는 대략은 소크라테스 이후,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게 왔을 때야 오늘날 버추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도덕적인 의미, 이게 이제 강조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어떤 기능의 탁월함, 뛰어남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히랍 개념하고 현대적인 개념하고의 차이가 되겠고요. 라티노 비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루투스라는 말의 어원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비스예요. 비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남성적인 어떤 특징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 힘과 남성성, 그것이 이 버추, 이 비루투스란 말의 의미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게 오늘날 버추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니체는 이 도덕 개념의 어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나중에 도덕 계보학 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그 제목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책에서 이 개념의 역사를 파헤친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덕 얘기를 좀 제가 이제 드렸고요. 자, 덕의 강좌들, 이제 이 강좌에서 하는 강의 내용들, 이걸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고요. 첫 문장 먼저 보고 조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잠과 덕에 대해 잘 말할 줄 안다는 어떤 현자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 잠과 덕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잠과 덕의 관계. 근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령 제가 영어 번역에서 많이 참조하는 그 파크스 이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 그레이엄 파크스. 이 사람이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주석 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현자의 얘기가 자세히 분량으로 나중에 보시면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하고 좀 작게 이게 한쪽이잖아요. 한쪽 하고 이만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라투스트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반쪽은 안 되게. 이렇게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게 이제 현자의 얘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의 말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남의 얘기가 강의 형태로 연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길게 소개된 경우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글들도 역시 주로 자라투스트라 얘기 또는 지난번에 어릿광대, 뭐 줄광대 이런 그 에피소드처럼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길게 연설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종종 동물들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나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상하다. 자라투스트라의 말인데 남의 얘기가 이렇게 많다. 거기에 대해서 이 현자가 여기 이제 묘사된 자라투스트라의 다면적 영혼. 희한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면적 영혼의 한 양상이 아닐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어 번역자입니다. 옥스퍼드 출판사. 이 판본의 영역자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자라투스트라가 이 현자의 강의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따라서, 자라투스트라가 비판하는 얘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런 걸 안티테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티테제.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들려주고 나는 그것을 반박한다. 그러니까 내 얘기에 정반대되는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형태라고 오히려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면적 영혼이라기보다는 반대 얘기를 쭉 소개하고 그게 아니다를 이제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번역자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영어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뭐 카로라고 부르는 사람과 이제 동료 한 명이 같이 번역한 판본도 있고요. 그전 판본으로는 현재 펭귄 클래식스 거기에 이제 수록돼 있는 홀링데일의 이제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 널리 읽힌 이제 예전 펭귄 판본이었던 카우프만의 번역이 있습니다. 이네 사람 중에서 이 파커스 번역이 상당히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받거든요, 실제로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번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술 내용, 이 서술 방식과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뜻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개 방식이 상당히 이제 극 형식하고 극자죠? 드라마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극도 역시 이제 이런 극 형식이긴 합니다. 드라마가 좀더 산문적이고 고대 비극은 시적이죠. 물론 근대 뭐 몰리에르나 셰익스피어 이런 극도 상당히 이렇게 시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를 떠올릴 때 하고는 좀 뭐랄까요? 형식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한 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려준다기보다는 어떤 대화와 갈등과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자라투스트라의 상당 부분은 극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덕의 강좌들이 그런 극적인 어떤 표현, 형식 이걸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더 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톤의 대화들이 대화 형식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죠. 플라톤의 대화 편들이 취하고 있는 형식, 이거하고도 관련된다. 우리가 이제 이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화자, 제가 말씀드렸죠. 화자라는 게이 니체의 서술, 특히 이 자라투스트라의 서술에서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화자, 즉 누가 말하느냐, 이 구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되면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얘기 조금 더 이제 현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현자는 이로 인해 큰 존경과 보수를 받고 있고, 모든 젊은이가 그의 강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에게 가서 모든 젊은이와 함께 그의 강좌 앞에 앉았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 보통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와야 할그 자리에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구절에서 짚고 가야 할 대목 중에 하나가 큰 존경과 보수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또 역시 그의 뭐랄까요? 상응하는 보수도 받고 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수를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또그 소크라테스가 했듯이 무료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내한테 구박을 받았다. 바가지를 긁혔다. 이런 얘기 뭐 유명한데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어떤 강의, 그러니까 지식의 뭐랄까요? 판매 그럼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만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판매 말고 조금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보수 뭐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 보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굶어야 되죠. 생활 자체가 생계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참고로 그 니체의 경우에는 그 돈벌이를 거의 이제 못했습니다. 바젤 대학 그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하고 나서 퇴직 후에 이제 병가 그러니까 병으로 이제 퇴직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그 배려를 해줘서 교수 시절에 받던 연봉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연금을 주긴 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이렇게 충분치 않았고요. 게다가 뭐이 병자니까 심한 병자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몸조리 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했고요. 특히 또 음악을 좋아해서 이 악보 구입하는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돈을 써야만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령 출판을 이제 하려고 할때그 출판 비용이 없다든지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돈좀 어떻게 좀 융통해 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이 보수를 받는 그런 직업이 없었다라는 거죠. 니체 자신도 이 경제적인 보상의 의미를 이제 충분히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건 이큰 존경과 보수를 받는 그러니까 꽤 사실은 이 현자의 경우에는 돈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요 보수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함께 드린 거고요. 이어서 이제 현자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 대한 존경과 수치, 이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잠이 편치 않고 밤에 깨어있는 모든 자를 멀리하라. 자, 이 잠에 대한 존경, 그리고 수치. 수치는 뭐겠어요? 존경은 잠을 존경하는 건데, 네, 수치. 이 존중하지 못할 때 드는 어떤 감정? 이게 이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둘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존중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이 편치 않고 밤에 깨어 있는 모든 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에, 잠이 편치 않고라는 표현에서 혹시, 누가 떠오르면, 지금까지 잘, 읽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잠이 편치 않은 사람.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라투스트라가 그 주광대의 시체를 들고, 숲에서 그 불이 켜진 오두막에서, 만난 그 노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주죠. 바로 그 노인이 그 문장 다시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잠이 편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에 깨어 있어요, 사실은. 뭐 깨어 있다? 하여튼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린 소리 듣고 와서 먹을 걸 줬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여기 또 밤에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독특한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붓다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 또는 깬 사람. 이게 이제 생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무지몽매한 상태로부터 각성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게 이제 붓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의 말은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깨어 있는, 그러니까 이 무지몽매의 상황을 우리가 밤이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남들이 다 있는데 혼자 또는 먼저 깨어 있다. 이건 굉장히 각성과 뭐 이런 걸 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 등. 네, 그렇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도둑도 잠에 대해서는 수치심이 있다. 도둑도 밤에는 언제나 소리를 죽이며 몰래 다닌다. 그러나 야경꾼은 수치를 모르고 수치심 없이 뿔피리를 들고 다닌다. 자, 이 장면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라투스트라가 도시를 가로질러서 줄광대의 시신을 메고 이게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온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시끌벅적하게 이제 다닌 거죠. 마치 이 뿔피리라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고둥이라고도 부르나요? 이큰 소리로 부부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뿔피리는 또 뿔피리 대신에 이걸 이제 호각 호루라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죠. 이 뿔피리 또는 호각. 야경꾼은 도둑을 감시하는, 예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경, 즉 순찰을 도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도둑과 야경꾼을 대비시키고 있고요. 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역시. 그리고 사실은 앞의 묘사를 통해서 이제 보자면 이 야경꾼은 짜라투스트라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도둑과 야경꾼 또는 짜라투스트라 같은 존재 또는 깨어있는 이 붓다 그런 존재와 이제 대비되는 게 도둑이다. 그리고 도둑은 잠에
수치심을 갖고 존중하지만 야경꾼은 수치심이 없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랄까요? 깨어나게 하는 존재, 거기에 더, 이 야경꾼이 그런 존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구절, 지금 이 부분, 도둑과 야경꾼 나오는 거, 앞에 서설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의 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는 것은 사소한 기술이 아니다. 그러려면 온종일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잠 또는 자는 것 하고 이제 관련되고요. 그것이 여기 앞에 나온 덕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덕의 핵심은 잘 자는 데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는 것은 사소한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낮에 일과, 밤의 일 사이의 관계.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밤의 일은 결국 잘 자는 겁니다. 낮의 일은 잘 자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예, 온종일 깨어 있는 것 플러스 그 뭔가가 이제 여기 요구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잠이라는 게 갖고 있는 뉘앙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걸 잘 지적하는데요. 뒤에서 잘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낮의 활동 때문에 몸이 지쳐서 회복을 위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순간. 필연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 어떤 뭐 활동이란 말이 좀 어색한데 하여튼 그런 일 이게 이제 잠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깨어 있음의 일종의 부수적인 결과 이게 생리학적인 의미의 잠입니다. 그렇게 쉬고 나야 다음날 또 낮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현자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잘 자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잠은 이 경우에, 현자의 경우에는 목적이고, 목표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낮의 활동은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뒤집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깨어있음이 먼저냐, 잠이 먼저냐. 이때,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갈등,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자는 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지만 자라투스트라는 깨어 있음이 먼저고 그것에 어쩔 수 없는 귀결이 이제 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요거에 이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좀더 가볼게요. 너는 낮에 10번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적당히 피로해진다. 그것은 영혼의 양깁이다. 이 양깁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양귀비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이겨서 이 액을 가지고 만든 환 이런 게 이제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는 아편의 동의어다. 그러니까 마취제죠. 마취제. 마취해서 어떤
그 통증 이걸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양귀비, 그거에 그또 다른 표현이 몰핀이죠. 그 기본 양귀비 또는 앞편에 그 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해가지고 마취제로 쓴게 몰핀이고요. 또이 몰피어스라고 여러분 그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양귀비 옆에 적겠습니다. 앞편이고요. 몰핀이고요. 이 몰핀의 어원이 되는 게 몰페우스입니다. 이게 이제 몰피어스라는 말로 쓰이는 건저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영화 매트릭스의 배우 이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흑인 그 리더로 나온 그 양반이, 예, 그 극중 이름이 몰피어스, 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런 어원들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보고 나면 이 양귀비, 그리고 이 덕의 주제인 잠, 이것의 관계를 우리가 다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자는 10번의 자기 넘어섬, 자기 극복, 이것이 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면 적당히, 이 적당이란 말은 자기의 적당이죠. 잠들기에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피로해지면 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그걸 위한,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 아주 사소하지 않은 기술로서 10번의 자기 넘어서기,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요. 자, 너는 10번 자신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 넘어서기는 쓰라리다. 화해하지 못한 자들은 잠이 편치 않다. 이 화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다시 사이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10번이나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넘어선다는 게 아픈 상처를 주는, 어떤 쓰라림을 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뭐가 남아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앙금 같은 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화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밤에 여러 가지 저기 잡생각이 많죠? 잠이 편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볼까요? 너는 아재 10번 자신을 너는 아재 10개의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밤에도 진실을 찾아 나서고 내 영혼은 배고픈 채로 있다. 진실, 또는 뭐 우리 철학에서 진리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10개나 발견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밤에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영혼이, 예,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예, 잠들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너는 낮에 10번 웃고 명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비애의 아버지인 위가 밤에 너를 괴롭힌다. 네, 즐겁지 않으면, 네, 속이 쓰리고 잠을 못 잔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해라는 말은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타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앙금이 남아서 그게 자기를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게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그런 종류의 활동,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현자가 말하는 건 앞쪽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타협 그쪽에 이제 더 가깝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덕목들,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와 화해하고, 진실을 발견하고, 웃고 명랑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덕의 목록들입니다. 그죠? 이총 보면 40개잖아요. 40개나 되는 이 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보통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야 하느냐? 그건 네, 잘 자기 위해서다. 이상하죠. 이 많은 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자는 데 있습니다. 네,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게 이제 현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그 점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확인되겠지만, 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상반되는지, 그게 확인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그렇다면, 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파크스나 몇몇, 그리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열거하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오해했을까? 그건 뭐,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놓친 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쉬고 나서 이어서 그 아랫부분의 가르침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